여정연의 비행훈련 flytraining.co.kr 드론을 콘셉트로 설계한 남한강 휴게소. 남한강 휴게소는 2024년 5월 2일 개장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창원 방향 첫 번째 휴게소이자 양평 방향 마지막 휴게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휴게소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29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교통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한국 도로공사 비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게소에는 UAM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VR을 이용하여 남한강 일대를 가볍게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한강 휴게소에는 빠스쿠치 등이 입점해 있지만 로봇 카페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LED 전광판으로 구성된 디지털 사이니지는 미래형 휴게소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내부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하지만 별도로 마련된 애견 친화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2019년 화물 운전자의 휴게 공간을 확충하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화물 운전자는 이곳에서 샤워 등이 가능합니다. 휴게소는 드론을 콘셉트로 설계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이곳에 전시된 드론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드 드론은 조류를 관찰하여 만든 드론으로 조류 연구나 군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체이싱 M2는 물속에서 움직이는 드론으로 수중 탐사나 선박과 항만 조사에 활용됩니다. 틸트 로터형 드론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비행 시 항공기 형태를 띠어 연료를 절약해 줍니다. 드론 축구용 기체는 직경이 약 40cm 정도인데요. 안전을 위한 가드가 장착된 것이 특징입니다. 남한강 휴게소에는 드론 축구를 위한 전용 경기장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DJI 팬텀 4는 40만 정도에 판매되는 입문용 드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DJI F450 시리즈는 조립형 드론인데요. 기체만 약 4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행 컨트롤러, 모터, 프로펠러 등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DJI 아바타는 70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데요. 4K 카메라와 고글을 사용하여 드론에 타고 있는 듯한 1인칭 시점 비행이 가능합니다. DJI 매빅3는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촬영용 드론으로 250만 원 정도에 판매됩니다. 만약 250만 원의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은 DJI 미니 시리즈를 30만 원대에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DJI 인스파이어 시리즈는 8K 촬영과 360도 파노라마 촬영에 활용되는데요. 1500만 원 정도의 고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홍콩 유닛사의 Q500은 150만 원 정도로 저렴한데요. 촬영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론을 콘셉트로 설계된 남한강 휴게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드론이나 비행 훈련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